보면 유독 수학 이제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보통 이게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도 실력이죠.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00점 만점에 두 개 실수 스트레스 92점 받았어요. 그럼 네. 걔네들은 이제 실력은 100점짜리 실력을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나는 원래 100점인데. 그러니까. 원래 100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실수도 실력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계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력. 아. 정해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아. 그 두 번째 그 문제 봤을 때 조건 같은 거 빠뜨리거나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잘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럼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 꼼꼼함이 부족한 거예요. 꼼꼼한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쵸, 보면은. 공부해서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실수를 아예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실수를 네네. 하는 정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게 실력의 차이. 거죠. 이게 본인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간 회피하면서 네. 약간 정당성 부여해요. 네. 이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실수 무조건 실력인 게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어요.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당연히 봤을 때 다 맞는 애들도 있고 7개 맞는 애들도 있고 3개밖에 못 맞는 애들도 있죠. 3개밖에 못 맞는 애가 아 7개 실수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나는 원래 알았는데 그때 잠깐 그냥 까먹어가지고 틀렸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면은 그쵸. 수학 문제 풀다가 실수해서 틀렸다는 게 네. 영어 문제 내가 원래 외웠는데 아 두 개 그때만 까먹어가지고 틀렸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실력이다 그건. 아니 막 뭐 잘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저는 네. 가장 안타까웠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어떻게 실력이 안 좋은 거야? 실수도 확실히 실력인 건 뭐냐면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수 안 하는 애들이 또 실수 안 해요. 두 분은 어땠어요? 저희는 실수 많이 하는 편이었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고쳐야지 이게 실수가 줄거든요.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거냐면은 풀이 과정 쓸 때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 한 줄 한 줄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는 경우 있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실수 확률 엄청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 조금 갈릴 수도 있는데 암산 많이 하면 실수 들어간다.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보면은 맞아, 맞아. 써서 해야 되는 계산 수준인데도 암산으로 하려고 꾸역꾸역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그게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암산으로 굳이 막 하려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실수 보통 많이 나와. 많이 많이. 아 나와. 요거 네. 요거는 진짜 약간 조금 주장이 좀 나뉠 수도 있게. 아니 근데 확실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아 진짜. 네, 갈리는 게 아니라 암산 네. 많이 하면 실수 할 확률이 무조건 높아져. 맞아요. 일부는 또 풀이 과정을 좀 약간 간결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해주면 네. 어쨌든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풀이 과정을 간결하게 만드는 거랑 암산을 하냐마는 조금 다른 그렇죠. 맥락이에요. 아, 다른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를 네, 좀 더 간결하게 푸는 그 사고 방식을 기르는 거랑 실제 해야 되는 계산들 안에서 쓰면서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전개를 해나가요. 전개하는데 항이 여러 개예요. 이거를 쓰지 않고 머리로 하려고 하면 빠뜨리는 게 생기기 쉽겠죠. 맞아, 맞아. 왜 그러는 건가요? 근데 이거 암산으로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귀찮은 그래서 뭐. 저는 실수 많이 하는 애들한테 일단 첫 번째 시키는 건 뭐냐? 줄 맞춰가지고 풀이 과정 써라. 무조건 너가 원래 쓰던 거 줄만 맞춰서 한 줄 한 줄 써라. 이거 시키고 두 번째 암산으로 하지 말고 계산해라. 요거 두 개 제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실수 줄이는 다른 이제 팁들이 있는데 말씀드려보면은 실제로 제가 학생 때 썼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인데요. 실수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오답노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푸는 방법을 몰라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만 가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전개를 잘못해서 틀린 거, 이항을 잘못해서 틀린 거, 부호를 바꿔서 틀린 거,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을 빠뜨려서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실수하는 포인트 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해요. 아 내가 이거 실수했었지, 이거 실수했었지, 내가 여기서 뭐 전개 잘못했었지, 뭐 절대값에서 뺄 때 뭐 부호 실수했었지.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계산을 해야 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의식을 하게 돼요. 내가 아 지난번에 여기서 이항해야 되는데 뭔가 이항할 때 부호 안 바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실수가 줄어들어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확실히 줄어들고 두 번째 방법 검산을 해라. 혹시나 검산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와 얘기하면은 검사는 한번 푼 다음에 그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검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검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풀었을 때 계산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20문제 풀었어. 근데 못 푸는 문제가 2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두 문제를 계속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풀리면 다행인데 아예 내가 그냥 방법을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풀었던 18문제를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결과 가지고 오면은 항상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 몇 개씩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안 풀리는 두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풀었던 18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실수를 잘못 푼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문제도 맞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산이라는 걸 꼭 해봐라. 근데 검산을 하려면은 뭐가 선행이 되어 있었냐면 풀이 과정이 알아볼 수 있게 써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필수인 거예요. 중구난방 써 있잖아요. 검사 네. 절대 못해요. 이게 애초에 줄 맞춰 써져 있어야지 계산 일일이 직접 다시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보면서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검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좀 풀이 과정이 긴 문제들만 먼저 골라요. 그 다음에 적어놓은 풀이를 눈으로 봐요. 그게 시간 부족할 때 하는 방법. 눈으로 보면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면서 맞게 했나 맞게 했나 맞게 했나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많다. 내가 했는데 좀 빨리 풀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시험 문제가 뭐 쉽든 본인 실력이 뛰어나든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봐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예 다시 풀어보는 거.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로 못 해봤던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검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시간이 남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건 풀었는데 못 푼 게 뭐 한 5문제 돼. 근데 도저히 갈피가 안 잡혀. 네. 그러면은 진짜 풀었던 15문제 검사하는 게 한두 문제 더 맞히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애초에 시간도 없어서 못 푸는데 검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또 팁은 뭐냐면 이거 제가 진짜 겪었던 거거든요. 계산을 할 때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의식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확실히 실수 덜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이 평소에 그냥 숙제로 문제 막 풀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훨씬 실수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계산 실수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면서 많이 틀려요. 근데 시험 볼 때 훨씬 집중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험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할 때부터 좀 계산 실수 안 하려는 거를 조금씩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계산 실수가 확 줄거든요. 시험장에서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저는 글씨를 좀 악필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악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글씨 막 못 알아봐서 틀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저도 원래 풀이과정 중구난방을 쓰는 편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너무 그래서 틀린 게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줄 맞춰서 풀이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암산 덜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계산을 할 때 한 줄 한 줄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되게 빠르게 계산 안 틀렸는지를 스캔을 살짝살짝씩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다 확인하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 문제 풀 때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게 빠르게 돼요. 그러면서 계산 실수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애들한테 시키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문제 풀 때부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안 틀린다. 아까 실수 노트 얘기했었는데 저희도 오답노트 쓸 때 거기에 틀린 이유 쓰는 칸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다가 계산 실수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 실수 해서 틀렸다. 애초에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쓰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 무슨 계산 실수인지 써라. 약분 잘못했다. 아니면은 뭐 부호 잘못 봤다. 이런 내용들을 써야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했었지 이렇게 주의하게 되는 게 필요한 거고 네. 그거에 극단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저희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예요. 5급 공무원 되는 입법고시라고 있어요. 요새 국회 공무원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입법고시랑 행정고시를 같은 해에 합격했는데 그것도 거의 뭐 수석 타석 거의 이 정도 급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고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네. 그 친구 공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려고 자기가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한 상황을 자기가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를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수했던 걸 케이스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실수했었구나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실수했었지를 머릿속에 쫙
딱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문제 풀 때는 그 전에 했던 실수 더 떨려서 그거 안 했는지 네. 이제 확인하면서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쨌든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또 그렇게 안 해야지 이게 스텝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자기 실력이 내가 실수가 이건 내가 절대 인정 못 해. 내가 눈이 안 좋았던 거야. 내가 침침해가지고 그거를 못 본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일단 맞죠, 맞죠. 이 인식부터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인정인 것 같다. 맞아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네, 맞네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친다. 네, 맞아요.